MBC가 지난 3월 보도한 채널A와 검찰의 검언 유착 의혹을 기억하실 겁니다. 채널A의 한 기자가 한동훈 차장검사와 유착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공격하려 했다는 의혹인데요. MBC 보도 이후 채널A 기자는 구속됐고 한동훈 차장검사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SBS는 MBC 기자가 제보자와 결탁해 공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는 저희 PD수첩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권언유착이라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려고 합니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의 주인공은 채널A 방송 법조팀에서 근무하던 이동재 기자입니다. 올해 2월 14일 이동재 기자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회사 대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일면식도 없는 기자가 보낸 편지에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널A의 이동재 기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 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 매입에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이철 전 대표. 그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강연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그걸 빌미삼아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가 있는지 캐내려고 합니다. 이동재 기자가 협박성 편지를 보낸 건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보도는 뜨거운 선거 전국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재 기자도 총선을 언급합니다.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높기에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수사는 생물이며 검찰 역시 이런 정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자신이 보낸 편지와 관련해 한동훈 차장검사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저희가 요즘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제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가겠고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보면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갑 굴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갑 굴리기 네. 시작하잖아. 이철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이것 좀 합쳐 팔순이다. 제기치입니다. 이 대화뿐만이 아닙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동재 기자와 두 달간 300여 차례 넘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한 커피숍에서 이동재 기자는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이동재 기자는 검사와의 관계를 과시합니다. 이제 기자 중에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 한 분도 있고 수칙 유행을 날리는 기사 보신 많으셨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검사장, 보험장급 높은 사람에게 의견을 전달해가지고 다루지 있는 거는 좀 급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기자를 만난 대리인이 바로 제보자 X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을 목표로 한 검사와 기자의 유착을 확신한 그는 MBC에 검찰과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합니다. 지금부터 MBC의 단독 보도 시작합니다. 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신라젠 행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접촉을 해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다는 겁니다. 바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른바 유 이사장을 엮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는 건데요. 강력한 물증이 있어서 가능했던 보도입니다. 검언 유착에 의심된다고 보도했던 거는 이거 검찰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인데 그 말들이 실제 녹음 파일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대검 범정에 누구를 연결해줄게. 대검 범정에 누구를 판사가 연결해주겠습니까? 변호사가 연결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브로커가 연결해주겠습니까? 누구누구 참 믿을만하고 좋은 친구야.
이름 실명까지 걸어내서 내가 수사팀에 얘기해 줄게. 그런데 MBC 방송 이후 이상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착한 게 아니라 친여권 성향의 제보자와 MBC가 짜고 함정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이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지상파 방송인 SBS도 이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SBS 메인 뉴스입니다. 지난 3월 MBC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감찰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보니 협박이 있었다는 시점보다 앞선 2월에 MBC 기자와 제보자 X가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동재 기자가 편지를 보내기 전인 2월에 MBC 기자가 제보자 X와 통화했는데 이것이 함정 취재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2월에 MBC 기자가 제보자 X와 통화했다는 SBS 보도는 오보입니다. 언론에서 2월 달부터 제보자 X가 MBC 관계자와 MBC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걸 기획했다, 공모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게 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공모했다라고 지목받는 건가 싶어서 좀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복기해 봤는데 제가 PD수첩에서 작년 12월부터 사모펀드 3부작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보자 X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감 중일 때도 검찰의 금융조사부에 그런 금융범죄 수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2년 넘게 검찰청을 출입하다시피 했던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이제 그런 내용, 피트유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통화를 좀 했었죠. PD수첩 김정민 PD에게 새로운 제보가 들어온 건 3월 7일. 금융범죄를 취재하면서 만난 여러 취재원 중 하나인 제보자 X가 PD수첩 방송 나흘 후 김정민 PD에게 연락을 합니다. 2월 달까지는 전혀 뭐 채널A에 치읓도 안 나왔었어요. 우리의 대화에서는. 정확히 3월 3일 날 방송을 하고 나서 3월 7일 날 텔레그램으로 제보자 X가 저에게 처음으로 이제 채널A와 검사장 간의 어떤 유착 의혹을 제보를 하죠. 김정민 PD가 제보자 X와 주고받은 3월 7일자 메신저입니다. 제보자 X는 채널A가 검찰과 연대해서 총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내용을 제보합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보낸 편지 4통과 녹음 파일 등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2부작, 3부작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취재를 벌릴 여력이 없어서 보도국에다가 연락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처럼 제가 뭐 이걸 기획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추측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회자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해요. MBC가 함정 취재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한테 편지를 보내도록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이랑 100차례, 200차례 그 시기에 통화하도록 제가 어떻게 강요를 하고 어떻게 그걸 함정을 판다고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알아요. 본인들이 주장하지만 본인들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묻어두고 어찌 됐건 그냥 MBC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너희도 의심스럽다. 그냥 흙탕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죠. 언론의 생명은 바로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MBC가 제보자 X와 공모해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취지로 보도한 SBS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그 협박 편지를 보내기 전에 MBC 쪽에서 한을 깔아놓고 함정에 빠뜨릴 준비를 해야 권한 유착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네네. 권한 유착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사실들 자체가. 그럼 그걸 기자님이 충분히 아실 텐데 이 근데 답을...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이게 어떤 권한 유착이다라는 프레임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제가 실수를 해서 기자로서 이렇게 오보를 하게 된 거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MBC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이후 채널A 이동재 기자를 비롯해 이철 전 대표,
제보자 X, MBC 장인수 기자 등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와 검찰이 유착해 총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려 했다면 이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검언 유착 의혹은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SBS는 잘못된 보도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부동산 문제는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가 평당 1억 원을 넘을 만큼 아파트값은 달아올랐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한다는 이른바 영끌 투자라는 말이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빈틈, 그리고 이를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주목했습니다. 평당 1억 원 아파트의 등장. 풍문으로만 들리던 억소리 나던 집값은 2020년 현실이 됐습니다.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설마? 지금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집값을 잡겠다 공언했던 정부.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그 다짐은 과연 지켜졌을까요? 가족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PD수첩은 6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지난 4월 방송된 연예인과 간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대한민국 상위 1% 갓물주를 아십니까? 오로지 딱 하나. 건물 모음. 부동산을 큰 손으로 꼽힐 만큼 부동산 재테크. 지금 이 건물이 시세가 90억. 빌딩의 임대료가 월 3천만 원 수준으로. 그는 남다른 부동산 투자 기술로 연예인 빌딩 투자의 교과서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PD수첩은 거액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산 후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2013년 배우 공효진 씨는 용산구 한남동에 37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합니다. 시가보다 싸게 샀다는 이 건물에 공효진 씨의 현금 자산은 얼마나 들어갔을까? 공효진 씨를 처음 건물주로 만들어준 한남동 빌딩. 매매가 37억 원 가운데 대출 26억 원, 상가 보증금 3억 원을 빼면 자기 자본은 불과 8억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매체들은 공격적인 투자자, 대박을 터뜨린 재테크 여왕으로 묘사합니다. 착실하게 번 돈을 모아 수백억 원대 빌딩 부자가 됐다고 알려진 권상우 씨. 등촌동에 지상 10층짜리 대형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이 빌딩의 매매가는 무려 280억 원. 권상우 씨의 등촌동 빌딩은 매매가 280억 원 가운데 대출금 240억 원, 상가 보증금 19억 원을 빼면 자기 자본이 21억 원에 불과합니다. 1등급 최고예요. VIP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과 최고 과외에 잘하죠. 신용 등급이 좋은 애는 거의 필요한 금액 거의 50억에 사면은 약 50억 되죠. 이들이 수십, 수백억 원대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매매가의 8, 90%에 달하는 대출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야죠. 아버지는 솔직히 다 은행도 빌려서 하는 거예요. 15억에서 20억 갖고 계신 분들 가장 많이 와요, 저희 회사는. 네? 그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금액대는 50억도 되고 70억도 되는 분도 있어요. 그는 지상 10층, 지하 2층의 양평동 빌딩을 지난해 6월 배우 김태희가 강남역 인근에 빌딩을 매입해 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는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취득세, 양도세, 임대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인 또한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8층인가 사무실이 한 70개인가 몇 개 있어요. 70개인가? 그 안에 막 칸이
요만식하게 쫙 비둘기만 있어요. 많아요. 김태희 씨 법인은 여럿이 함께 쓰는 월 27,500원의 공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빌딩을 사면서도 지방에 법인 주소지를 두는 것. 바로 이들의 절세 비법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에 이제 법인이 있는 이제 회사가 서울에다가 건물을 이제 사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가 중과되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일반적으로는 한 4.6% 되는데 중과가 되면은 9.4%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김태희 씨는 법인 사무실을 용인에 두어 약 9억 8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효율성 차원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했고 부동산 투자를 대비해 용인에 법인을 두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모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1억 2천, 뭐 2억 들인 분이 뭐 180억까지 벌어보는 것도 저 겪어봤거든요. 어이가 없어. 내가 해놓고 내가 수수료를 5천만 원 받았지만도 어이가 없어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네. 이럴 거면 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녀? 걔네들은 무슨 귀신들이야? 방송 직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허탈감마저 호소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각종 편법을 동원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송 후 국세청은 편법 증여,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하지만 대책은 늦고 시장은 영리했습니다. 네, 여기는 항공. 항공인방 서울에. 그러면 서울이면 문제는? 문제는 규제지역이다. 근데 새로 붙이는 부처는 또 아니다. 투기 세력은 비규제지역으로 몰렸고 과열 현상이 일면 정부는 규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규제라 쓰고 기회라 읽는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렸습니다. 여기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오르는데. 투기의 뒷문은 활짝 열어놓은 채 반복된 핀셋 규제는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거 정책 나왔다. 나와서 나오면은 이게 잡으려고 발표를 하는데 안 잡히고 더 올라가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때 반짝할 때 여기가 많이 팔려요. 그동안 안 팔리던 물건. 오히려 뭐 쪽집게 과외를 해줬다 뭐 이러기도 할 정도로 좋은 데를 찝어줬다는 얘기죠. 계속 지금 이렇게 문을 열어놔요. 투기할 여지를 열어놓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한꺼번에 막으면 투기자들이 저항을 할까 봐 그러나요? 투기의 길은 크게 열어놓고 대로를 열어놓고 실수요자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수요 억제책, 대출 억제책만 했던 거죠.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진이 있지도 않고. 네.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예. 연이은 집값 상승에 정책 이반자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PD수첩은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도 들여다봤습니다. 고위공직자 340명 중 집이 두 채 이상인 사람은 109명, 세 중 한 명은 다주택자였습니다. 청와대 참모 가운데 다주택자는 17명이었습니다. 예,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예정된 김종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김종은 수석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과 송파에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아파트 두 채로만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MBC에서 나왔는데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그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공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요? 수차례 처분 계획을 물었지만
김 수석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PD수첩 취재 후 주택 처분 계획을 밝혔던 김조원 민정수석. 하지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그는 결국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내놨던 집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 물건은 들어갔어요. PD수첩은 21대 국회도 점검해봤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86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100가지 제도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100배, 1000배 위력적입니다. 총선 전 다주택 후보에게 주택처분 서약서까지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네, 다주택 의원님들 많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좀 어떠신지요? 이따가자고요. 10월 31일 현재 여전히 16명이 다주택자입니다. 팔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20대 아들에게 증여를 해서 여당 내 대표적인 다주택자로 꼽혔던 김홍걸 의원. 논란이 일자 강남의 아파트를 팔겠다던 김 의원은 이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습니다.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아파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호가가 22억 뭐 3천까지도 나오긴 나와요. 증여하고도 올랐죠. 네. 3억에서 4억 정도 올랐죠. 증여한 게 훨씬 더 나았으니까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증여를 안 하면 이제 다음에 다주택자는 그게 그 종부세가 많이 늘린 것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종부세가 폭탄인데 증여는 빨리 할수록 좋지. 증여하면 이미 이제 세금도 분리되고. 올 하반기 들어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 3구의 경우 김 의원처럼 증여를 택한 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지역 주택거래 4건 가운데 한 건이 증여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7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역대 최고치를 서울 전 지역으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정부 초기에 지지율도 엄청 높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때는 사실은 이게 이 정부가 집값을 확실히 잡을 거라는 기대가 되게 컸거든요. 그때 좀 처음에 야무지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켜 놨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아니 가격 떨어뜨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정말 작정하고 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다 이거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 정부 못 믿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국면이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층은 30대입니다. 더 오르면 내 집 장만은 영원히 못할 거란 두려움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있습니다. 휩쓸려서 약간 저도 그러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루 더 지나면 천이 더 오를까 막 이런 좀 그런 우려가 막 생기면서 빨리 사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분노가 나죠. 정말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쉽게 돈을 벌게 되면서 국민들의 박탈감도 그만큼 커져왔습니다. 지금은 유동성이 넘쳐나고 금리가 낮다 보니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전세 가격까지 치솟다 보니 이제는 매매 시장마저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의 근본을 손보기보다는 땜질식 처방과 뒷북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날 것입니다.
거짓말이 돈을 벌어들이는 현장. PD수첩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은밀한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습입니다. 네, 네. 네. 케빈은 몇 년 영업부고요. 고등 사업으로 신청하신 거 맞으신가요? 우선 600만 원 준비되시면은요, 우리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하실 거고. 중국 연길의 허름한 아파트 한 칸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들. 거짓말이 벌어들이는 돈은 놀라웠습니다. 1분에 10만 원씩 버시는 분이 내 눈앞에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와서만 할 줄 알아도 월에 600은 물어가거든요. 금방 뭐 2천, 3천 이런 거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최근 떠오르는 새로운 수법입니다. 직접 여의도 금융기관 앞으로 돈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 국가기관 앞에서 신분증을 착용한 채 현금을 받습니다. 서민의 돈을 노리는 금융사기 범죄는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투자 정보가 떠도는 서울 강남. 지난해부터 대박날 투자처가 있다는 소문이 은밀히 돌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힐러리 데리고 올 거니까 주식은 천 원짜리 이제 곧 만 원 되니까 빨리 사. 그러면 내가 사. 그러면 내 주위 사람은 야, 이 특급 정보다 힐러리 들어온 된다. 사. 사 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된지 몰라. PD수첩은 거짓 정보로 돈을 움직이는 기업 사냥꾼의 세계도 추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미국에다 병원 빌 때 일자리를 이름 따서 일자리 우리 주입 잠세타를 칠 거예요. 코선바이오 조 대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의료 정책도 자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 진짜 그분 입어줄게요. 예.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을 카카오톡으로 연결해 주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두 분 저희 카톡방을 열어 주기도 했어요. 제가. 지금 홍팬들 그 박사님 때문에 카톡 열어가지고 하시는 거. 네, 카톡 쓰시는 일곱 명 있는데 그중에 제가 좀. 거짓말과 사기가 난무하는 세상. 서민들이 믿을 건 은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다가 평생 모은 돈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 은행의 충성 고객이었다는 서민철 씨. 은행 직원의 권유로 한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이게 우리 은행 통장들인데요. 아, 이때 거래하시던 그 통장들이에요? 네, 3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9만 원 네.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네. 9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모은 1억 원인데 93%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 오랜 친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내 전 재산을 다 털어갈 줄 그때는 미처 몰랐죠. 8천억 원 넘게 팔린 이 펀드 투자자들이 원금을 모두 잃거나 원금 전액을 날리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상황에 처했습니다. DLF, 소규모의 투자자로부터 특수한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사모 펀드입니다. 위험이 크고 투자 금액도 커서 서민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보셨습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이어서 추가 금리를 제공해드리는 상품이 있거든요. 진기 상품. 이 어려운 펀드의 상품 설명은 제대로 한 걸까요? 변동금융, 고정금융, 아이들을 띵해지는. 나 상호 펀드가 뭔지도 몰랐고요. 이 일이 터지면서 DLF 간 걸 알았어요. DLF가 뭔지도 몰랐어요. DLF라는 얘기는 이만큼도 안 했거든요. 이 상품에 대한 무슨 설명서나 신청서 주는 자체를 몰랐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6개월 되면 무조건 나오는 아주 안전한 상품이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상품은 다른 은행들에서도 판매됐습니다. 단골 고객들은 더 쉽게 믿었습니다. 평소 할머니를 극진하게 모셨던 은행 직원이 그날 5억 원짜리 펀드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이 복잡한 상품을
치매 환자에게도 팔았습니다. 우리 누이한테 물었어요. 누나 왜 이렇게 많이 펀드를 샀냐. 그냥 그 은행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쌓여놓고 찍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은행들은 왜 이렇게 펀드 판매에 열을 올렸을까? 전체 지점들을 순위를 매겨서 하위 10% 지점장을 무조건 자르거든요, 해마다. 지점장들은 안 하면은 내가 잘리니까 이거는 손님 뭐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따지질 않아요. 팔라고 그냥 무조건 팔아요. 은행 본점 차원에서 DLF 상품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일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이 높은 직원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객들은 수천억 원의 돈을 잃었지만 은행은 188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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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수 3,200여 명. 판매 금액은 무려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저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금을 어떻게 해라고요? 은행을 감독하고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금융당국의 대처는 안일했습니다. 주식도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 나는 거잖아요. 당국자로서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뭐 여러분이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지 말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 책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공짜 점심은 없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에 니들이 들어간 거잖아. 그 상품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게 금융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런 상품에 서민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금융위원장의 역할이에요. 자기 역할 반기에 놓고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소비자들을 우리 금융소비자들이나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저는 자기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라임 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사모펀드가 지금까지 8,400억 원이 넘는 1조 원대 규모는 가치가 반토막이 난 걸로 최대 1조 3천억 원에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PD수첩은 연이어 터진 라임펀드 사태도 주목했습니다.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8,146억 원은 은행을 통해 판매가 됐습니다. 집살 돈 3억 원을 은행 직원의 권유로 라임펀드에 넣은 이경자 씨. 공무원이던 남편의 월급과 연금까지 꼬박 모은 돈입니다. 호봉 하나 오를 때마다 내가 그 돈 2만 원 오르더라고. 그것까지 안 쓰고 모아놨다고. 그러니까 난 그게 안 들어가겠다 하는 거죠. 절대 난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 아가씨가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그 PD라는 아가씨가. 절대 돈. 손실날 일은 없다는, 나라가 망하면 나지 손실날 일 없다는 거예요. 펀드 가입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은행은 고객들의 투자 성향까지 마음대로 조작했습니다. 설문한 부분 이런 건 제가 체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 맞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행은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지만 라임펀드는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었습니다. 고객들의 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거액을 대출받아 투자하는 방식. 투자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금융기관의 돈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PD수첩은 수상한 투자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라임과 신한금융은 IIG에서 투자금의 50%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습니다. 투자처가 부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라임사는 계속 고객들의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IIG는 2007년 금융위기 당시부터 폰지 사기, 즉 다단계식 돌려막기를 했던 업체였습니다. IIG라는 애들이 완전히 글로벌 사기를 친 애들이거든요. 남미에 많이 투자를 해서 남미 그 아르헨티나 망가지면서 다 망가지고 한 건데 라임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까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유사한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줄줄이 터졌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그런 범죄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시스템,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불행의 씨앗은 2015년도 금융위원회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서 시작된 거죠. 위험천만한 사모펀드 투자의 빗장이 풀린 건 2015년이었습니다.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도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사모펀드 가입 문턱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버린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대로를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 그것을 통한 경기 부양,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소비자, 투자자 보호 대책은 좀 미흡했고요. 그리고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줬고. 문 다 열어놓고 자 빚내서 소잡아 먹으세요 라고 하는 꼴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예. 이거는 명백하게 저는 정책 실패고 감독 실패가 근본적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송 후 지난 4월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던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분 얘기 말씀하시죠. 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니까 청와대에 정관계 로비 의혹, 부실 수사 의혹 등 관련 기사와 뉴스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책,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금감원이 사기 판매를 인정해 100% 배상 결정을 내린 건 일부 펀드뿐입니다. 은행과 증권사가 선지급하겠다고 제시한 배상액은 많아야 원금이나 손해액의 절반 정도입니다. 통장 이렇게 은행을 믿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은행을 믿었던 건데 은행이 사기를 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아휴 속상해. 집살 돈 3억 원을 펀드에 넣었던 이경자 씨는 원금의 45%만 돌려받았습니다. 이삿날은 다가왔고 이 씨는 원망스러운 그 은행에서 다시 돈을 빌려 집값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보따리를 싸놓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죽을라 그래서 나 지금 농약 많다. 나 그 딱 마시면 죽는 거야. 그 불쌍한 사람들, 어른들 다 그다 투자한 거, 사람들도 다 그래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군. 나 죽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자기들도 라임에서 당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도 책임이 없다. 자기들도 이렇게 그냥 판매할 때 조금 잘못 판매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줘야만 그 시중 은행들이 뭐 따라가든지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은행과 지루한 법정 싸움을 저희가 벌여서 승소를 할지 어떨지 알 수 없는 것이고. DLF나 라임 또는 옵티머스라는 회사 이름을 알고 투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시민들이 큰 돈을 맡긴 이유는 은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불거진 각종 펀드 사태에서 금융기관들은 사실상 도덕적 해이를 드러냈습니다. 금융감독기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각종 로비 의혹 그리고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책임 있는 피해 보상에 나서는 일입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반향이 컸어요. PD 수첩의 힘은 큽니다. 방송에서 말하긴 그렇지만 성적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아시안게임 여자 바둑 금메달리스트 조혜연 9단. 그녀는 여자 바둑기사로는 최초로 남녀 대회까지 제패한 국내 최정상 바둑기사입니다. 그녀는 우승 소감으로 뜻밖의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들어볼까요? 최근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자꾸 나타나가지고 네, 좀 개인적으로 좀 괴롭힘도 있었고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지난 1년간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스토킹 피해 사실이 PD 수첩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못 들어오니까 밖에서 하고 싶은 얘기 몇 마디만 하다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조야! 이러고 이러 내 입보다 훨씬 훨씬 더러워. 나 집에서 쫓겨났어! 내가 열이 안 나도!
경찰이 가고 나면 어느새 다시 찾아온 스토커. 스토커! 나는 스토커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몰라라는데 여기는 아까 아카데미 땅이 아니에요. 나 여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PD수첩은 마땅한 처벌법이 없어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스토킹 피해자들의 고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좋지가 않아서. 결별한 애인 행세를 했다는 스토커. 1년간 쌓인 낙서로 건물 벽은 도배가 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이 걱정됐다는 그녀. 네, 이미 술에 대취해 있고 이 사람이 맘만 먹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얘들아 빨리 옷 입어, 옷 입어. 애들 탁탁 하나씩 챙겨서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조혜연 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만 수차례. 그때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 앞에서도 스토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인공지능으로 딱 뜯는 거야.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한 번만 더 소리 들으면 인공지능으로 딱 뜯는 거야. 얼마나 딱 할까? 3만 원인가 5만 원인데.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하고 협박,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이런 각 죄명에 해당되는 게 있었고. 그러면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스토킹 관련해서 그게 인정받아서 된 건 아니네요. 그만 가지고는 형사적인 처벌은 좀 힘든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지난 20년간 스토킹 피해 관련 법안이 14차례나 발의됐지만 매번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조혜연 씨는 PD수첩 방송 후 일시적이지만 스토킹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스토커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PD수첩에서 방송이 나간 이후로 지금 스토킹을 당하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저의 그 어떤 SNS 계정으로다가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저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이게 좀 전파를 타면서 확실히 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게 느껴져요, 이전보다. 올해 국회에서도 6건의 스토킹 처벌 법안이 새로 발의됐고 법무부도 지난달 스토킹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에 처한다는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뭐랄까 감개무량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감사해요. 이제 이런 게 진작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가장 늦었을 때가 그래도 빠른 거잖아요.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스토킹 처벌법이 또 제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피디수첩은 올 한해 지속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관대한 우리 사회를 고발했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박사방 운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충격을 주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225명이 구속됐고 입건된 사람은 2,400명이 넘습니다. PD수첩은 주범 조주빈 외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의 실체도 추적했습니다. 방송 당시 그는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갓갓은 천재라고 했어요. 걔네들이 노예를 해킹해가지고 디지털 성범죄물인 N번방을 만든 것 자체로 쟤는 이 분야로 천재적인 애다. 갓갓은 어떤 사람인지? 갓갓은 21세기형 디지털 연쇄 살인마라고 봅니다. 일반 살인범과 달리 피해자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점에서. 갓갓은 박사 조주빈보다 먼저 이른바 노예라 부른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을 찍어 N번방에 올렸습니다. N번방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공개하겠다며 악랄한 협박을 했습니다. N번방의 수많은 피해자들은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갓갓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갓갓이가 옛날에 한 말이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뭐 올렸냐 했더니 자기 할 바 아니라고. 근데 이 정도로 했으면 한 명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경찰들은 뭐 쳐들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얘네들도 이제 경찰이 못 잡을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는 경찰이 자신을 잡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PD수첩 방송이 나가고 한 달 후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이 검거됐습니다.
아, 네, 제가 그때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네, 가까스로 알려진 25세 문형욱. 그는 수도권의 한 국립대 건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붓다 강훈은 올해 대학 신입생으로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N번방 가담자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사람들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N번방 사건은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취급되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운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조주빈과 공범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법원은 주범 조주빈에게는 징역 40년형, 공범들에게는 각각 7년에서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박사방 일당이 범죄 조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에 비하면 많이 나온 선고잖아요. 형량이잖아요. 이것도 저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사회적 변화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너무 관대하다 지적받았던 양형 기준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전보다 형량이 무거워지긴 했지만 아동 음란물 제작 시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되는 해외 사례에 비춰보면 여전히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4월 나눔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수차례 고민 끝에 PD수첩을 찾아왔다는 사람들. 이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거 외에는 단 한 푼도 할머니에 쓰이는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한 적이 없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나눔의 집. 시설 측에서 할머니들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소고기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한번 사주지도 않았다고, 속내서 할머니 소고기 사준 거 아까워 죽겠다, 이렇게 증언들이 다 있는 데서 회의 테이블에서 말을 하니까 직원들은 아, 할머니한테 돈 쓰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실했습니다. 작은 그림책 하나 사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저 책을 좀 사자 그랬더니 책 사지 말고 인터넷 가면은 그거 다 출력이 가능하다. 그게 1,600원이었을 거예요. 그때 책자 하나가. 매월 나눔의 집에 후원을 하는 사람들만 5,6천 명. 한 달 후원금만 2억 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후원금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못 쓰게 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오로지 그냥 후원금으로 이게 저축하는 거. 대표이사께서 이자를 굴려라. 이자를 굴려서 더 큰 돈을 만들어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 임원의 3분의 2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스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후원을 많이 받고 잘해서 모아가지고 한 3년 계획을 세워서 요양원을 하나 잘 짓자. 37억 정도 뭐 드는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할까. 우리 한 100억 정도를 적어야 우리가 100여 명 수용할 수 있는 그 이자 수익을 좀 늘려 나가야 되지. 그냥 뭐 50억 정도를 그냥 그래. 그냥 일반 보통 통장에다 넣으면 이자만 붙여요. 그래 맞습니다. 맞아요. 아까워. 그렇잖아요. 50억이 얼마예요? 2%만 받아도 얼마예요? 한 달에. 아니 PPT에 넣으면 더 비싸. 나중에는 이거 그걸 호텔식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후원금의 일부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 자체로 역사적인 상징인 할머니들의 물건들. 하지만 함부로 방치됐습니다.
PD수첩은 나눔의 집 원장과 상임이사를 지낸 원행 스님에게 수많은 후원자를 대신해 물었습니다. 네, 원행 스님, 저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네, 나눔의 집 관련해서. 예, 예, 왜 이래요? 아니요. 아니, 나눔의 집. 뭐 하시죠, 지금? 아니, 뭐, 나눔의 집에 여행원 지으실 거예요? 네, 어디 와서 지금? 지금. 나눔의 네? 집에 여행원 네, 지으실 거예요, 지금? 네? 네. 아, 후원, 뭐, 후원하신 분들한테 하신 말씀. 아, 우리는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5월 PD수첩 방송 직후 경기도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나눔의 집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방송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후원금 모집과 시설 운영 등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나눔의 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던 조계종 총무원은 방송 직후 불교 방송과 종단 기관지를 통해 PD수첩과 직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불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요. 후원금 횡령,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 침해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내부 고발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채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의 목적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기사들도 연일 쏟아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나눔의 집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전 시설장 등 운영진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나눔의 집 법인이사 5명에 대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경기도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서 나눔의 집에도 변화가 생길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소식이 들어서 너무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사들이 바뀌었다, 해임을 시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눔의 집의 그 정상화라는 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좀 다르게 저희는 지금 고령의 할머님들이 계시거든요. 평균 연령 94세부터 99세까지 계시는데 나눔의 집이라는 진짜 집, 할머님 20년 정도까지 여기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집이에요. 그냥 집처럼 저희들이 손자처럼 아들, 딸처럼 이렇게 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올 봄 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눔의 집엔 이제 다섯 분의 할머니만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머니들 다 죽고 그때는 많았다는데 다 죽고 며칠 안 남았거든. 앞으로 할머니들 다 죽은 다음에 이제는 오는 할머니도 없잖아. 다 죽은 다음에 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눔의 집이 그냥 있어야 돼요. 연부 역사가 그냥 있어야 돼. 양부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알아요? 정말 뼈아픈 역사예요. 그 역사가 없어서야 미래 없어지면 안 되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들에서 잇따라 불거진 부끄러운 운영 비리 의혹들. 아니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 이 아픈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지켜가야 할지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PD수첩이 1990년에 첫 방송을 시작한 지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무겁고 부담스러운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 3년간 진행을 맡아왔는데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PD가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언론 전반에 대한 불신은 바로 신뢰의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D수첩에서는 더 치열하게 팩트체크를 해왔고 그것에 기초해 실명 보도를 해왔습니다. 익명에 숨지 않고 정론을 추구해왔습니다. 3년 동안 45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하나씩 극복해왔습니다. PD수첩은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가 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시청자만을 두려워하는 방송. 그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